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금 고로온 시티에 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간운성을 좀 진행하다가 아이템이 좀 모질라서 사러 왔어요. 사러 온 김에 예, 안 왔던 구역이 보여서 넘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죠? 일단 오긴 했는데 어? 구멍이 있구나. 데크들이 있네. 제가 너무 좋아서 다 부서지네요. 그냥 때려야 되겠어요. 그럼 한번 말에 걸어보죠. 참고로 아까 잘못 눌러서 대고론도를 사버렸어요. 쓸데없는 것만 파네요. 나가죠. 괜히 왔네. 돌아갈 수 있나? 발판이 나오겠죠 뭐. 지금 이제 식폭탄을 사러 가야 되는데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알고 있는 거는 혼돈의 신전, 그러니까 혼의 신전 가던 길에 영상에는 없지만 그 양탄자 위에 뭐지? 아이템 파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팔긴 할 텐데 아무 생각해도 귀찮거든요. 간운성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긴 하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쪽도 한 번도 안 봤는데 들어가 볼게요. 대고론도는 그 200루피에 구입했는데 성능은 별로 안 좋아요. 거인의 나이프 몇 번 쓰다가 부지러질 거라. 취소라고 또 B를 눌렀더니 사더라고요. 다 뚫으면은 보물 상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루피가 들어있겠죠 뭐. 어릴 때 와서 먹어놓으면 미래에는 없겠죠. 그리고 미래에서 먹으면 어릴 때 없겠고 500루피에서 잔뜩 사서 아까 160루피인가 남았었는데
200 루피가 그새 찼네요. 참고로 보물 상자를 저 아까 모은 게 끝일 거예요. 어, 또 있네. 두 개나 더 나 있었습니다. 어허. 50. 250에 300 루피네요, 총. 어, 대고론도 사고도 충분히 남았네요. 벌레 소린가? 벌레가 있긴 합니다. 저 잡았다가 팔아달라는 아저씨한테 팔면은 루피를 주긴 할 텐데 그건 안 했어요. 신전을 가야 되나? 자, 노래가 기억이 안 나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A 아래 A, 오른쪽 아래 A. 헤드 사막으로 가야 되는데 헤드 수련장을 통해서 가면 한참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빨라 보이는 혼의 신전에서 돌아가는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양탄자 아저씨가 왼쪽인가? 가면 또 뭐 판매하는 데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환영의 사막. 대충 길을 잃으면 입구로 돌아갈 테니까 칠러 가보죠. 입구로 왔고요. 설마 뒤인가요? 이런 예상치 못한 유령이 있으려나? 뒤에서 나온 거라 유령이 없네요. 이런 배려는 없나? 이렇게 되면은 여기 온 이유가 없는데. 여기는 폭풍우 노래 부르면 뭐더라? 여기 거미가 있었나? 아무튼 폭풍우 노래 부르면 아 밤이 끝나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태양의 노래를 불러서 밤으로 바꾸고 황금거미 한 마리 잡을게요. 나왔다. 얼른 잡아야 되는데
매우 귀찮네요. 이렇게 된 거 또 못 올라가지. 여기서 이거 맞나? 폭풍의 노래? 불러서 하트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정은 충분한 상태일 테고요. 혹시 오르니? 잠깐 봤는데 역시나 가득 차 있네요. 하트 최대치까지 다 채우고 어디로 갔거나 스페신전으로 가자. 간호성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주겠죠, 뭐 필요하면. 안 줄까봐 지금 사로 나왔던 건데 결국 원했던 건 못 샀어요. 있습니다. 고론의 대검. 금장가이라고 해야 되나? 구할 때가 있을까요? 있는지도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들어가서 주변에 방을 하나씩 깨는 거였고요. 여기는 지난번에 쥐폭탄이 없어서 포기했던 거고, 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얼음이네요. 어쩔 수 없이 병을 하나 써야 되는데 지금 빈 병이 3개 있죠. 빈 병 하나를 소비해서 꽃을 담겠습니다. 하나짜리 요정이네요. 어디 숨어 있었니? 요정이네. 보공상자. 페이크 보공상자네요. 푸른 불꽃을 담아서 여기 풀을 녹여주고요. 지금 빈병 두 개를 안 쓰고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좀 번거롭긴 해도 요정 구하려면
나가야 될것 같아서.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좋고요. 밀고 밀고 어? 요정이네. 요정 이따가 저기서 수급하면 되겠네. 타고 올라와서 푸른 불꽃을 사용했습니다. 내부 스위치가 딱 봐도 녹슬어 있네요. 오카리나 잠깐 치우고 열어주고 넘어왔고요. 만화를 주는 게 빛의 화살을 쓰라는 거라서 끊어줍니다. 루트 공주가 있었네요. 도출 입구까지 보내주겠지만 요정수부터 돌아올 거예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정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정확하게 빈병이죠. 빈병 치우고 일단 활은 기본으로 바꾸고 오카리나 세팅하고요. 아무래도 진실의 눈이 필요한 방인 것 같네요.
치우고 불화살로 저게 맞춰주면 뭔가 나오겠죠? 맞았다. 타이머가 달려있네. 아이고 이런 화살로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만화가 아깝네요. 넘어왔고요. 끝까지 왔습니다. 이건 뭐지? 양쪽 항아리는 뭐가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많아. 화살이 있었고요. 불화살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쯤이면 되려나? 안 맞고 있습니다. 호버부츠 신고 넘어가 보죠. 위치가 좀 애매해서 떨어질까봐 좀 불안하긴 한데. 현실이 됐습니다. 아이고, 맞네. 이번에 맞겠죠. 호버부츠. 쓸데없는 호버부츠. 일단은 여기서 잡아주려고 했는데 근데 맞고 녹아버렸습니다. 만화가 없기 때문에 잡아줬고요. 여기서 활이 나왔었는데 나왔다. 요즘 맞으면 켰다. 일단 건너서 야야야 어디가. 호버부츠 벗어야 되겠어요. 결국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고 있고요.
집인 것 같은데. 미세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냥 넣어줘야 되겠네요. 이걸 몇 번이나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제 마나가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녀석 잡고 어? 마다 안 주네. 좋습니다. 자살 특공대 같아졌는데 별수 없네요. 졸로 가면은 요정이 있어서 하트 수급하기 좋은데 일단 옆에 먼저 가보죠. 뜨겁다고 그러네요. 아, 여기 옷을 아까 그냥 녹색 옷을 입고 있어서 봐봐. 미안, 아까 입었던 게 그건가 봐요. 여기 한 분은 옷을 입고 있어서 일단 여기 점프 올라왔습니다. 만화, 예, 만화 주죠. 저기는 혹시 하시로 넘어가는 거고, 이쪽에 하나 있는데 갈 수 있나? 넘어온 거 같거든요. 호버보츠를 한번 써보자. 안 될 거 같긴 한데 찾네. 실패했습니다. 호버 부츠 벗을게요. 어떻게 가야 되나? 여기도 일단 가야 되고, 일단 여기 먼저 무시하고, 야야야야. 점프 하트 하나 회복했고요. 이거
못 뜰 것 같은데. 예. 안 되네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디서 얻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무한 던전에서 주는 던전 아이템 미련을 하면서 떨어졌네요. 별 수 없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